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초음파 센서로 로봇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물체 혹은 벽과 센서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초음파와 물체 혹은 벽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줄어들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cm일 때는 파워가 50이고 30cm일 때는 파워가 30, 10cm일 때는 파워가 10, 5cm일 때는 파워가 5, 5cm보다 더 가까이 있을 때는 멈추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스위치 블록을 활용한 속도 제어입니다. 스위치 블록에서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위치와 두 번째 스위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 먼저 맨 처음에 스위치 블록 하나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맨 위에는 로봇이 50의 파워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향 블록 하나에 뒤에 조건이 없는 파워 50으로 블록 하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50cm보다 가까운 거리, 즉 여기 X라고 되어져 있는 케이스에 30이라고 하는 스위치 블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블록을 복사하셔서 아래쪽에 붙여주시고 50cm를 30, 그리고 파워도 3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50cm, 30cm, 10cm, 5cm 이 조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로봇이 움직이는 조건이 켜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도록 루프로 씌워주시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는 50의 파워, 그래도 50보다 가까워지면 30, 30보다 가까워지면 파워가 10, 그리고 10cm보다 가까워지면 파워가 5, 5cm보다 더 가까워지면 파워가 0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위치 블록으로 파워가 결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맨 처음에 로봇이 살짝 틀리는 현상이나 혹은 튕기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스위치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 센서가 인식하는 거리만큼 계속해서 속도가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때는 처음에 초음파 센서가 인식하는 거리만큼 속도를 제어하기 때문에 센서 블록을 이용해서 이 센서가 로봇의 파워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보여드리면 먼저 센서 팔레트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초음파 센서의 측정의 거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센티미터라고 하는 값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센티미터를 로봇의 파워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향 블록에 있는 파워로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루프로 이두 개의 블록을 감싸주시고 초음파 센서가 인식하고 있는 거리만큼 계속해서 파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보신 것처럼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위치 블록 따라 훨씬 더 부드럽게 속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물체와 너무 가깝게 있었을 때, 즉 초음파 센서는 약 3cm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cm보다 가까워지게 되면 센서는 에러 값인 255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속도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면서 물체나 벽을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센서 값에서 약 5cm를 빼주게 되면 5cm에서 파워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값인 5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산에 있는 수학 블록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빼기로 5cm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와이어를 먼저 이 수학 블록의 A로 연결해 주시면 빼기 5만큼 된 값이 그대로 다시 파워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와는 다르게 물체에서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느 정도 한 거리에서 로봇이 정지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봇이 약 105cm에서 5cm까지의 속도가 제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센서는 약 250cm에서부터
3cm까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5cm부터 250cm만큼의 거리에서는 파워가 10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정 범위에서만 속도가 줄어들게 하는 속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스위치 블록과 두 번째에서 했었던 센서 블록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약 30cm보다 가까워졌을 때만 속도를 제어하고 싶다. 이제 30cm보다 더 멀리 있을 때는 파워를 50으로 고정을 하고 싶다. 이러실 때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위치 블록으로 거리를 30cm로 먼저 정해줍니다. 그리고 30cm보다 멀리 있을 때는 파워가 50으로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워 50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센서 블록과 데이터 연산의 수학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아까와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고 30cm보다 가까울 때 파워가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봇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루프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30cm를 기준으로 더 멀리 있을 때는 파워 50으로 움직이게 되고 30보다 가까워지는 순간부터 로봇이 파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음파 센서로 속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